쉬어. 김태규 증인, 이사 지원자들의 결격 사유는 어떤 부분들을 체크하는 것으로 아세요? 의결 상황 여쭤보는 건 아니에요. 지금 잘 머리가 정리가 잘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이렇게 이게 지금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고, 기억이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시고, 아니 지금 지금 대답 못하면 못한다고 하세요. 2시 했던 얘기 15분인데 자꾸 하지 마시고,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 아까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23시간을 못 따라서 잤다고 이사 했습니다. 의결하셨다고 했죠. 저희 지금 법 어기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하라는 사정을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 제약이 아니 제가 있어서. 지금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안 되니까 발언 제가 멈춰 드리는 주십시오. 네,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5분에서 시작하세요. 오히려 시간이 더 가고 있습니다. 김태규 대행님. 아니 제가 끝도 없이 이렇게 계속 반복된 질문이 오고 그런데 제가 지금 몸은 지칠 대로 지쳐 있으니까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주시고 좀 가능하면 다시 소환해 주시든지 뭐 어떤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면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하신다니까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 10년 전 계속 상황이 반복돼서 제가 지금까지 질문드리는 그런 그렇지. 측면도 있어요. 오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그런데 기본적인 다시 시간상의 결격 사유를 자, 모른다고 하시는 처음부터 할게요. 5분 다시 시작하고 잠깐만요. 김현 의원님. 우리 노정면 의원을 끝으로 중단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 지금 저렇게 호소를 하는 것도 피곤해 보이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노정면 의원님을 끝으로 청문을 오늘 중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니, 하시면 뭘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단하고 노정면 의원님을 끝으로. 왜냐하면 질의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중단합니까? 노정면 위원님을 끝으로 청문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김태규 대행님도 조금만 더 답변에 집중해 주십시오. 시작하세요. 지금 준비하신 영상은 12분 30초부터 트시면 됩니다. 12분 30초부터 스탠바이 해주시고요. 김태규 증인 피곤한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미안한 감이 솔직히 있어요. 그런데 답변이 너무 선택적으로 나오고 저희 판단으로는 내부 운영 규칙이 법을 우선한다는 그 논리를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가 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렇게라도 확인을 해야 하니까 전체 회의 내용은 얘기를 안 한다고 하니까 정말로 의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었을까? 그래서 그전 단계를 물어보는 거예요. 결격 사유 어떤 항목들을 보게 됩니까? 그냥 서류들 쭉 훑어봤습니다. 당적 확인해야 되는 거 아세요? 이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인수위에,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일했는지 여부 확인해야 되는 거 맞아요? 뭐, 기본적으로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겁니다니까? 제가 전에 아니, 알면 알고 아니면 아니라고 대답하세요. 왜 짧게 잘 할게요. 모르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선출직 공무원은요?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까? 모르시죠? 아니,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됩니다. 의원님, 결격 사유 부분은 직원들이 1차적으로 한번 스크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스크린한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검증된 문서를 스크린하셔야 되는 거고요. 대선 캠프 이력은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모르시는 걸로 확인하겠습니다. 해당될 겁니다, 아마.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정환 참고인님. 네.